세종갑 지역에 출마한 후보인데 지난 2월에 한 강연에서 소유가 늘면 행복해진다. 아내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북콘서트 강연에서는 대전 화류계가 어떤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밤에 허벅지만 찌를 것이냐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두 분이 뭐 민주당의 경제 대변이라고 해요. 근데 경제를 대변하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저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경제 우선하면 뭐 심지어는 뭐 노래방, 룸사롱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여고생 대상의 강연회에서도 애 많이 낳아라 이런 식으로 도구 여성을 도구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가. 저분은 이제 세종시 출신이니까 세종갑의 후보가 됐는데 당장 정의당부터가 공천을 철회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선 거군요. 네, 했고 정의당이 비판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의 검증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이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큰 어떤 미래셋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분인데 그런 분일수록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맞게 처신하고 발언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주 그런 발언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경제적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21세기의 시대 정신과 맞는지, 한번 민주당 스스로가,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드리면 시대 정신과 맞지 않죠. 맞는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여성으로서도 분노할 일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정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 화류계 문제도 구체적으로 북콘서트에서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있는 데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어젯밤에 늦게 대전에 내려와서 그럼 자야죠. 늦게 내려왔으면 다음날 가게 살려면. 어젯밤 늦게 내려와서 화류계를 봤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상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 절반 이상 있는 강연에서 허벅지를 찌른다느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과가 더 화가 났던 게 정중하게 본인의 어떤 성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여성들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연에 취해서 오버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버하지 않은 것과 오버한 것과 그 표현의 차이라는 것이지 당신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어쩌면 반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 더 화가 났던 게 2016년에 여고생들한테 독도는 우리 땅 외치는 게 더 중요하냐 애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여고생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이고 그 아이들이 커갈 때 가치관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짚으려면 더 짚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은 정의당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영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유감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려오시는 게 맞다는 생각 듭니다. 예,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는 즉각 사퇴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홍성국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또한 홍 후보는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사퇴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점심 먹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TV에 나오니까 얼굴 알아보시고 이번에 선거 투표를 해야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투표 당연히 하셔야죠 그랬더니 찌를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선거, 저도 뭐 정말 한 뭐 수십 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이제 공천권에서 잡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 선정에 있어서 국민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선거는 저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조국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 몇 면을 보면 어떤 진영 논리에 충실한 사람,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공천권을 가진 대표나 주류에게 잘 보이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위주로 이게 다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또 선거법 개정하면서 정말 소수정당 아니면 소수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그 선거법은 이제 누더기 선거법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걸 가야 하나 말해야 하냐 그런 거. 그냥 생각이 들 정도로 선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투표장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역대 선거 중에서 최악의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결국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느냐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 사실 뭐 다 투표장에 제가 나가긴 나갈 거로 봐요.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찍는 이 한 표가 과연 국민의 어떤 정서, 민심을 반영한 표냐. 정말 국회의원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정당하게 어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냐, 국민의 대표냐, 이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